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4일 화요일이죠. 자,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주식 기초 강의 31회 할 겁니다.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던 건데, 31회가 분봉 매매와 분봉 매매에 대한 건데,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겠죠. 그리고 32회가 나만의 기법은 있는가 인데, 간단하게 앞부분 한 30분 하고요. 1부, 2부는 종목 상담하는 걸로 할 테니까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분 올려놓으십시오. 지금 올리셔도 돼요. 제가 하고 강의 진행하고 아니면 바로 올리면 그거 가지고 분봉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같이 설명하면 되니까요.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시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거의 우리 채팅방 회원분들하고 최인호님하고 그렇게 들어오셨네, 그죠? 시간을 모르시나, 아니면 알람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채팅방 회원들도 안 오신 분 상당히 있네. 자, 26분 계시니까 있는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봉 매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자, 지금 1번 누른 분 중에는 최인원님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채팅방 팀원입니다. 알람 안 떴다. 알람 왜 안 뜨지? 50만원 분들이 안 오셨네. 그러니까 알람이 안 떠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이제 분봉 매매가 왜 필요하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왕 하는 거니까 뭘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서율려 사고 친구 두 개 있다면서요. 그거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개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면 그 두 개 가지고 설명하면서 분봉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거 올리기 전에, 그럼 낮에 우리가 전일 삼성바이오 가지고 그럼 분봉 매매인 거 잠깐 설명할 테니까 올려놓으세요. 자, 사고 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대박 날랐기 때문에 양호하고요. 자, 유로님도 요새 잘하고 있어. 딱 타이밍 나오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분봉 매매인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자, 좀 크게 하죠. 이거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게 좋으니까 분봉 매매 할 거니까. 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분봉 매매에 좀 더 세분화. 자, 무슨 말이냐, 일봉만 가지고 하면 너무 자잔한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안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봉 하나가 있지만, 자, 뭐라고요, 자, 이렇게 봉이, 만약에 음봉이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이것이 안에 어떠한 과정으로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왕이면 빨간 걸로 할게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빨간 게 좋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네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쭉 가다가 그냥 갑자기 부기 위로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일봉에는 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냥 하나의 봉만 딱 이렇게 양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갔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좋겠습니까? 1번, 2번, 뭐 3번, 4번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눌러보세요. 네, 1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좋아요. 상한가도 점상으로 그냥 빡 박아버리는 게 좋아요. 점, 그죠? 닥터K 방송 많이 들었던 분들은, 우리 팀원들이 많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겁니다.
가다가 눌리다 이런 것보다 그냥 죽, 어, 지우. 참, 땡큐. 그래서, 지우 선수가 또, 아, 슈퍼챗 5만원을 쏴, 야, 술김에 쏜 거 아니야? 나중에 뭐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다. 아이고, 웃겨. 저번에 술 마시러 와가지고 저번에 쏘았던 거 그거 덤으로 좀 쏴라 뭐 이러면 안 된다. 고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분봉 매매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봉으로는 여기 안에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분봉을 하면 세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자, 5분봉 그리고 30분봉에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왜 안 눌러져? 아, 일봉이라서 그렇네. 자, 먼저 30분봉 크게 한번 보시고, 직장인들 30분봉 매매 기법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뭐냐, 이 이평선이란 게 20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이 60일이에요. 자,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 2가 거의 뭐 20일하고 연관된 거예요. 1은 우상향할 때 주식하자, 그거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 않죠. 이렇게 우상향할 때 초입에 사자는 게 1이고요. 2는 이렇게 5일선을 올라탈 때, 아, 21선을 올라탈 때 사고 21선 깨질 때 던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20일이 기준이 된 게 제법 많아요. 볼린저 밴드도 20일을 기준으로 거의 디폴트로 돼 있고요. 아, 가장 빠른 추세선이 21선입니다. 21선.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분봉 상에서 20일 위에 있다 생각하면 매수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좀 붙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인접한 20일과 인접한 가격에서 사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전제로. 왜, 이격이 있으면 상승 추세라도 전보다 물린다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배준구이야 있습니까? 없는 것 같네. 있으면 딱 안녕하세요 했을 것 같은데 방송하는지 모르는가. 셀트리온 살까 그랬어요 오늘. 부담되는 자리거든. 사지 마라 그랬어요. 왜, 분봉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이만큼 이격이 있는데 밀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못, 여기서 잘못 사가 물리가 들어가면 괜히 꼬인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갈 수 있을 망정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대밀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 올라간 확인하고 눌릴 때 사도 안전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세부 내용을 일봉에서 잡아내기 힘든 내용을 이제 잡아 나가는데, 큰 흐름은 먼저 일봉에서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삼성 바이오를 로직스를 매수하려는 이유가, 자, 이평선들 다 돌파하고 20일 인근 한 지역 근처니까 사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나? 야, 이평선 왜 이렇지? 갑자기 20일 확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 21, 뭐 바뀐 거 없죠? 이평선 20일 왜 이리 많이 올라와 있지, 근데? 여러분들, 눈에 익는 거 맞아요? 저는 20일이 너무 갑자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왜, 이평선도 다 돌파하고, 자, 지지권이고 이거 올라올 거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분봉을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해야 되는데 어디쯤 사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분봉을 보면 분봉이 20일 위에 있고 이러면 이제 살만해요. 자, 확인했고 그럼 5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장 최근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자꾸 이야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어요.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살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린 들어갔죠, 벌써. 그 앞에도 좀 들어갔고요. 미리 서서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분봉 매매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 인근도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여기가 교체 매매했던 권역입니다. 여기가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제 LG화학을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는 벌써 여기 저점이라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아침에 방송할 때 샀고요. 자, 뒤늦게 딴 데서 팔고 들어온 사람이 살 타이밍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침에 방송 종료하면서 마치는가 하면, 이렇게 훅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갔거든요. 방송 마치면서. 10시대가 마치니까, 10시 전에 마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본 기준으로 저점을 이제 잡은 거고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일 수 있는데, 일봉이 우선이라고, 일봉이. 일봉이 이렇게 지주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금액대를 잘 봐놓고, 여기가 이평선 올라타지 못해도 지주권이면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쌍바닥 정도를 확인하면. 여기 쓰리바닥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바닥을 안 깨는 거거든요. 왜? 일봉상에 거기 지지권이니까. 그래서 일봉과 분봉매매 할 때 잘 매치를 해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밀리거나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밀리면 사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시점에서 이제 채팅방에서, LG왕 맞을 겁니다. 팔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요? 여기서 사! 그러는 겁니다. 자, 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요. 자, 반등 넣고, 반등 초기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 주면 살아가, 그 닥터케이가 말하는 대전제 아닙니까? 그죠? 눌림목 매매예요. 그래서 여기 21일이 지지되는 권역에서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양양이 한 거 맞네. 자, 기다려 라인 딱 했다가 30% 나나가 산다. 10% 딱 들어가고, 자, 좀 있다가 볼 거다 했는데 이거 아래 걸 딱 다는 거예요. 사. 그리고 여기도 더 가는 것 같아서 사.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권역이 나옵니다. 반등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 그 이전에 지지권, 일봉의 지지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 때 여기서 살 수 있고요. 20일 인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점 돌파될 게 어느 정도 예상되고, 20일을, 안 깨는 이런 지점을 살 수 있어요. 이중 바닥 스타일이거든요. 바닥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건 눈에 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상승 돌파할 걸 예상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상승 돌파할 때 또 사도 되고요. 자, 여기 아마 유로님이 샀을 거야. 여기 유로가. 이제 님이라 안 그러지. 이제 좀 친근감 있게. 유로가 여기서 샀을걸. 자, 저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셀트리온 적당히 먹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질러 맞을 거야. 이제 기억나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적당히 여기 끊길 때 아마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유로는 거의 이제 분봉 매매 거의 마스터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정확해요. 여기서 끊는 것 같다. 여기서 여기보다 여기 정도는 한 번 더 용인하고 끊을 수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 60일. 60일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매도는, 자, 여기 짧게는 여기 깨지면 3분의 1 정도 끊을 수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거의 절반 이상 다 던져야 돼요. 추세가 꺾였거든.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추세가 꺾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이틀 고생 좀 했죠. 플러스권이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일찍 끊어냈다고 하는 유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다음 기회를 잘 노렸으면 됐겠죠. 딴 데 들어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근부터 매수 시작해서, 하도 매수를 많이 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여기 인근 다 매수했는데, 자, 여기 이제 아침 방송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니까, 자, 조금 끊어. 3분의 1 정도 끊어. 그 대신에 여기가 지지되면 반등 시도 넣으면 살 겁니다. 여기 했고, 사고, 여기 돌파하는데 사고, 그렇게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분봉 매매 잘 하면 좋은 이유가, 코가 왜 이렇게 맹맹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매수 시그널 넣으니까 이제 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공했다고 닥터게 좀 거품 좀 물었었죠. 또 오늘 좀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이런 건 눈치 잘 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0.42 같은 별로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5% 이상 올랐어요. 지금 제대로 사자 했을 때 산 사람들이. 이거 밑으로 이렇게 팍 죽으면 이렇게 밑으로 죽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한번 잘 이야기해 봅시다.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자,
주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요 빨간색,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든다. 주가 이렇게 빠지, 여기에 매도 타임 맞아요. 그죠? 매도 타임 맞고, 자, 끊었다는, 유로가 여기서 끊었다고 내 이야기 들었어. 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거, 저는 솔직히 못 봤거든요. 딴 거 본다고. 그럼 알아서 끊었어. 양양이도 여기 인근에서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양이 좀 늘었어, 확실히.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비실비실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당연한 상황이 지금 생겼죠. 빠져야 되는데 훅 들어올렸죠?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안 그러면 이리 훅 뺐다가 왜 올라갑니까? 그냥 밑으로 깨져야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셀틴 삼행지 막 날아가고 하는데 바이오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죄가 있다면 분식회계 혐의 좀 있는가 하고 그거는 기관 외국인이 막 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고 3일 정도 권역 안에 5%가 올랐다는 게 하나의 그거입니다.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빌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다른 애들 가기 전에 지 혼자 잘 갔잖아요. 그죠? 한 5%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 전고점 라인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마감된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5일과 20일, 120일 이렇게 탄탄히 받쳐놓는데 밑으로 깬다고요? 아마 안 깰 겁니다. 내일 양봉 빡세울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래 되면 우리 이제 양양이 이제 돈 좀 버는 거지. 회원 중에 김명희님 안 계실걸요? 왜요? 성대님 왜요? 그래서 이거 뭔가 조금 냄새 난다. 일부러 한번 흔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아유. 서율님, 9시 밖에 안 되는데 뭐가 졸린단 말이에요. 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졸립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댓글 좀 읽고 있습니다. 한동님도 오셨고, 열공님도 오셨고, 서율, 양양, 백응님도 오래간만에 오셨고, 오래간만이 아니죠. 제가 오래간만에 이름 좀 다정스러운 이름인데, 오래간만에 부르네요. 자, 앉아서, 알아서 출석 체크인가요? 제 인호님 반갑습니다. 마법님도 오셨고, 야 지우야 내일 니가 대신 니 선에서 홍권형 좀 내줘라. 신나게 이야기 나더만 방송을 안 들어. 신은 예외인 줄 아는가 보지. 확조가내야 되겠다. 경희 보모사는 경희 듣고 있냐 경희? 안 듣겠지 당연히. 참. 사이판 서번트님 등등등 오셨네요. 호야도 왔고 지우도 왔고 자 서율님이 올렸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바이오닉스 진 8,000원 그리고 아난티 8,450원 시점은 한 2주 전에 야 호야 니는 종목 연구는 좀 많이 했는 모양이지 이거저거 뭐 좀 아는 건 좀 있네. 홍게 많이 먹는다. 아 남는 거 없는데 그러면. 자. 채팅 대충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팀원 서율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하면서 본봉매매 다시 또 한번 체크해보죠. 본봉매매는 체크되면 하고 안되면 살아있는게 아니니까 안되면 그냥 종목 상담만 진행하도록 하죠. 바이오닉스 진 8,000원 여긴가 보네. 여기 아니면 여기네. 어디? 1번, 2번. 빨리. 1번, 2번. 어떤 거예요? 서율. 둘 다 홍근육 나야 되는 자리네. 자, 파라다이스. 2만원. 서율, 야.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서 샀어? 1번 앞에. 자, 뭐 잘못했어요?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봐. 이제는 좀 알 것 같은데 뭐 잘못했는데요? 여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안 될 거 눈에 보이죠? 왜? 포스코 옆에 사람들 좋다 할 때 아, 난 별론데 이야기했잖아. 포스코 한번 볼까요? 왜 별론데? 우하향하고 있잖아. 우하향 그죠? 우향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이젠 안 하죠. 그럼 왜 코 맹맹 소리가 나지?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 주식은 적어도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움직이고 가장 좋게는 여기가 지지되면서 올라갔었어야 되지. 여기에 깨지는 순간 큰 추세는 끝났다 생각하면 되고 올라가니까 바로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깨지면 뭡니까? 닥터케이 하는 표현으로 모가지가 따여요. 잠깐 올라갔는데 다시 대밀려버리네. 그죠? 여기가 못 올라가요 이제.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못 올라가. 그래, 추세가 깨졌는데, 여기, 아까 어디라 했어? 여기, 깨진 시점에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박 함 날라와가지고, 아, 팔 기회를 주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재수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 재수예요, 재수. 이렇게 푹 빠지다 이리 올라오는 거 없어요, 거의.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말랐네, 씨가. 그리고 외국인 기관 별로 관심도 없고 저번에 뭐 설명한 것도 같네. 아닌가? 자, 결론. 여기가 깨지면 6,250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너무 기나? 800원 같으면 야, 10%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길다. 그건 너무 길고 더 짧게 여기 정도 6,900원 정도 깨지면 그냥 던지세요. 그게 나아요. 올라타면 홀딩.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죠? 올라타가 이렇게 위로 추세 그리고 가면 홀딩. 그래도 이 20일에 받칠 가능성 높아요. 7,540원 여기 가면 튕길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그래도 씨가 말랐어. 이거 잡주야. 그래, 쉽게 말하면 전극은 100%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자, 결론 내립니다. 올라가도 20일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자, 20일을 돌파 강하게 넣으면 홀딩. 그렇지 않고 밑으로 쳐져버리잖아요. 6,900 밑으로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립니다. 판단 본인이 하시고. 아난티. 아, 근데 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잠깐만요. 승도님 뭐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이들 사진하고 명희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 사진하고 명인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최인호님이 오늘 현대건설 했다. 오늘은 뭐 할만합니다. 저도 사라고 이야기도 좀 했었으니까. 자, 아난티는 8,450원. 자, 이것도 여기 근처에요. 여기 근처
자, 그럼 여기 근처는 아까보단 조금 나은데, 아까보다 조금만 나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이제 뭐 잘못된 거 좀 알걸요? 본인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상황에?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그나마 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이 추세를, 이렇게 안 깨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깨졌잖아요? 팔아야 돼요. 안 팔은 게 잘못이에요. 오늘 반등 좀 나왔잖아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가 가면 강력한 저항대예요. 가다 밀린다 싶으면 던지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당장은 세게 가기 힘들어요. 자, 곧 죽어도 들고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5일선 안 깨면 홀딩,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다렸다가 5일선 안 깨면 홀딩, 5일선 깨면 던지세요. 완전 역배열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번. 자, 여기 가면 헤딩 할 거야. 3개가 있잖아, 3개가. 헤딩, 헤딩. 근데 여기를 오일을 안 깨고 이렇게 삐리삐리 버티면, 한번 버티봐라고, 좀 아까우니까 그러면. 근데 오일이 이렇게 탁 깨고 내려오잖아요. 바로 던지세요. 가능성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메디톡스 한 달 전에 매도한 게 좋겠냐? 잠깐만요. 메디톡스. 메디톡스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71만 8천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아나틴 그렇게 정리하고요. 마무리하고 갔죠. 제가 위에 고점이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다. 그러니까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그 이후로는 밀리면 던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를 2만원에 파라다이스 누가, 사이파님이 질문하셨죠? 언제 사셨어요? 오늘 산 것 같은데, 보니까. 잠깐만, 제게 조금, 방송이 조금 시원찮나. 잠깐만요. 자, 제가 모니터 하는 게 조금 지금 이상해요.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 이게 함시 이른단 말이지, 이게. 아, 참.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야, 왜 이러냐, 이거. 방송사고예요.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말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말 들린다. 채팅방으로 1번만 날려보세요, 누가. 야, 이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야. 인터넷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 끊었다 다시 들어올게요.